네, 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7주차 물질 추출론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분리공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많이 이야기는 들었을 텐데요.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역사를 조금 이제 살펴보면, 크로마토그래피의 기원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1850년에 런지라고 하는 사람이 여과지를 이용해서 염료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여과지에 이렇게 쭉 빨려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분리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 그래서 이게 뭔가 성분별로 이렇게 분리가 되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 당시에 이렇게 여과지를 이용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분리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을 텐데 바로 그런 원리를 갖다가 이제 알게 된 것이 바로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 즉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거의 이제 시초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제 종이를 갖다가 따라서 올라가면서 뭔가 색깔로 나타나거나 이제 그랬던 건데, 요게 이제 1906년에 러시아의 식물학자 이제 스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은 흡착제를 충진시킨 유리관을 이용을 해서 식물의 색소, 특히 이제 식물 같은 걸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이제 이파리를 딴다라든가 갈아가지고 이제 즙을 낸 상태에 엽록소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요거를 갖다 이제 색소로 분리시키면서 그 색소별로 분리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 명칭이 이제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이제 도입이 되게 됐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크로마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래피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제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로마라고 하는 거는 크로모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죠.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크로미니. 그래서 여러분들 왜그 인터넷 도구도 보면 크롬 해가지고 색깔을 여러 색깔을 나타냈잖아요. 크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색깔을 갖든지 의미하는 건데요. 크로모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고요. 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쓰다. 즉 색깔로 쓰다, 색을 나타내다,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관을 이용해서 식물이 색소를 갖다 분리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이제 처음에 유리관에다 이제 이렇게 색소를 갖다 집어넣더니 쭉 흘러내려가면서 이렇게 색깔로 분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1941년에는 마틴 그리고 CNG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는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이동하는 것이 즉 기체냐 아니면은 액체냐에 따라서 액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기체가 흘러가면서 성분별로 분리가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동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 어떤 물질들을 갖다가 이제 액체의 용해되는 용해도에 따라 가지고 분리를 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시발이 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즉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저쪽에 검정색을 갖다 집어넣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노란 게 제일 먼저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노란 거는 저 고정층이라고 하는 데를 갖다 지나가면서 제일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게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에 따라서 이제 이동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저것을 이제 분대계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색깔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걸 조금 모식도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위에다가 보았더니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저기는 노란색이 제일 빨랐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붉은색이 지금 제일 빠르죠. 그렇죠? 저렇게 초록색을 집어넣는데 쭉 흘러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색깔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붉은색이 제일 빨리 진전이 되고 그다음이 노란색, 그다음이 뭐 이제 연두색 이런 식으로 이제 진전이 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마틴 그리고 이제 신지라고 하는 사람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즉 액체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 액체가 이동하면서 이제 이렇게 상이 분리가 되는 건데 이제 상이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그래서 이런 이후에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은 발전을 계속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액체를 갖다 이용한 그런 크로마토그래피 기법 중에서도 효율을 굉장히 높였다. 그래서 고효율이라는 의미로 하이 퍼포먼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 액체, 리퀴드, C,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줄여서 이제는 어디 가든지 이 분석하는 방법 또는 분리하는 방법을 줄여서 HPLC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화장품 회사라든가 또는 이제 뭐 화장품 회사와 유사한 데서 분석을 하거나 또 품질 관리를 하거나 이런 이제 기회가 생긴다면은 이렇게 HPLC라고 하는 기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는 지금 뭐 교수님 얘기를 하는데 뭐 이동상이 액체다 또는 기체다에 따라서 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도 얘기를 했다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그 시기가 이제 지나가면서 쭉 역사가 이렇게 그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법들이 점점 새로운 기법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6년에 트웨트라고 하는 사람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처음 사용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1941년에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그런 이제 그 분석 방법들이 정립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파티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분배도, 분배 계수 뭐 이런 의미예요. 즉 얼마나 확산을 분배라는 것은 이제 확산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농도가 이렇게 쭉 전달이 되면서 즉 확산이 되면서 나타나느냐 이러한 특징을 갖다 이용한 것을 분배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아까 맨 처음에 그 단서를 갖다 제공을 했었던은 그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죠. 즉 여과지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잉크라든가 이런 데다가 살짝 이렇게 담궈 보면은 그 잉크가 쭉 빨려오면서 잉크가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든 까만색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쭉 빨려 올라오면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가방에 예전에 이렇게 이제 책을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책을 넣고서 분명히 다녔었는데 비가 와서 책이 젖었을 때 혹은 여러분들 노트가 젖었을 때 노트에다 분명히 내가 볼펜이나 혹은 사인펜이나 혹은 잉크로 이렇게 글씨를 썼었는데 그게 젖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는 색깔이 이렇게 번져 있는데 보면은 거기에 노란색도 있고 약간 연두색 빛도 나고 혹은 붉은 빛도 나고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갖다 느꼈을 봤을 텐데 바로 이러한 경험들이 결국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즉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원리로 이제 분리가 됐다. 성분별로 분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47년경에는 이제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52년쯤 와서는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대부분 이제 흘러가는 상이 이동하는 상이 액체였었는데 이제 드디어 기체라고 하는 것을 이동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기체 중에 어떤 성분들이 무엇이 들어가 있나 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액체를 흘리면 어떻게 분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체도 마찬가지로 액체처럼 어떤 상을 갖다 통과하면서 그때 물리학적 특성에 의해서 그렇게 성분에 따라서 빨리 빠져나오는 놈, 중간쯤 빠져나오는 놈, 제일 늦게 빠져나오는 놈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이제 52년쯤에서 그런 이제 분리 기법들이 적용이 됐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교수님, 지방산도 액체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바로 이 지방산을 기화를 시키는 거였죠. 열을 가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기화하겠죠. 휘발이 되겠죠. 그때 나온 휘발된 물질을 이제 분리를 하기 때문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8년경에는 이제 thin layer, 박층, 혹은 얇은 막,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분리기법이 도입이 되고요. 1962년경에는 이제 겔, 젤 형태의, 그런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자들이 젤 형태예요. 아까는 어떤 이제, 고체 물질로 충전이 되어 있는 데를 빠져나왔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것이 젤 형태의 물질이 충전이 되어 있어도 그걸 이제 빠져나오면서 분리가 되는데 그것을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것을 침투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기법을 갖다가 활용한 것은 겔 침투 크로마토그래피. 예. 그래서 겔 퍼미에이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7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중에 예, 아주 효율이 좋은 고효율의 높은 그런 이제 분리효율을 나타내는 하이 퍼포먼스,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해서 HPLC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69년에는 본디드 페이스 컬럼, 즉 본디드 페이스니까는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상, 결합상의 컬럼을 갖다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방식으로 분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 분리 기법으로서 점점 진화되어 나온 그런 이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 우리가 원리에 대해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또 역사에 대해서도 그 흐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누가 물어보더라도 정의를 분명하게 내릴 수 있을까? 예. 제가 영어로 한번 써봤어요. 그대로.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갖다 이제 영어로 써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크로마토그래피. 예. Basically, 기본적으로. 크로마토그래피란 기본적으로 involves, 포함한다. 어떠한 공정을 포함하냐면 이 뒤에 있는 공정을 포함하는 거죠. The separation of mixtures,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그런 공정을 포함하는 것이 크로마토그래피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혼합물의 분리인데 그 혼합물의 분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는 거야. Due to라는 것은 due to 뭐뭐에 기인하는 요 due to 이하에 의한 현상에 기인하는 혼합물의 분리. 그런 공정을 포함하는 것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 이거죠. 자, 그러면 뭐에 기인하냐?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그러니까 distribution coefficient, 분배 계수의 차에 기인하는 그 분배 계수의 차이는 어떤 녀석의 분배 계수 차이냐? of가 또 달려 있으니까는 무엇의 분배 계수 차죠? of sample components. 즉 시료 성분의 분배 계수 차에 기인하는 혼합물의 분리 공정을 포함한다. 요게 바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인데요. 자, 그러면 혼합물은, 혼합물의 그 시료 성분의 분배 계수 차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Between two different phases예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상 사이에서 시료 성분의 분배 계수의 차에 기인하는 혼합물의 분리 공정을 포함한다. 인 것이죠. 그렇죠? 예. 대부분 이제 영어는
맨 처음에 주어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보통 해석하게 돼요. 하다 보면 물론 이제 해석하는 이제 스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럼 여기를 갖다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크로마토그래피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상 사이에 시료 성분의 분배 개수 차에 기인하는 혼합물의 분리 공정을 포함한다. 됐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두 개의 상이라는 것이 one of these phases. 이들 상 중에 하나는, 즉 두 개의 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들 상 중에 하나는 is a mobile phase. 이동상이다. And 그리고 the other라는 것은 두 개가 있으면 또 다른 한쪽 그런 의미예요. 영어로. 또 다른 한쪽은 is a stationary phase. 고정상이다. 영어로 쓰면 사실은 여기를 콤마로 찍고 요 끝에 phase, two different phases, 콤마로 찍고 which라고 해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제 두 개의 문장으로 이제 굳이 분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크로마토그래피는 기본적으로 이동상과 고정상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상 사이에서 시료 성분의 분배 개수 차이에 기인하는 혼합물의 분리 공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예.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이제 이해가 되겠죠. 즉 그냥 가만히 있는데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상, 아까 액체나 혹은 기체가 흘러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정상, 고정상이라는 건 어떤 관 속에 미리 들어가 있는 거죠. 관 속에 미리 들어가 있는 고정상을 액체가 되든 기체가 되든 이런 이동상이 흘러가면서 뭐를? 시료를 포함하는 이동상이 흘러가면서 쭉 흘러가면서 이동상과 고정상의 물리학적 특성,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시료의 분대계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이 어떤 녀석은 빨리 빠져나오고 어떤 녀석은 천천히 빠져나오고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 크로마토그래피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제 이해가 됐나요? 예.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갖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 위에 그림의 맨 꼭대기 보면 세모, 네모, 그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각 분자의 상대적 움직임이 이 이동상. 저것이 이제 여기는 약간 고동색으로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쭉 빠져나오는데 저기 모래가 채워져 있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서 고동색으로 되어 있는 그 모래가 채워져 있는 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물에 같이 섞여 있다고 하면 물에 섞여 있는 저 물질들이 쭉 빠져나오면서 그러면서 모래에 어떤 것은 붙잡히고 또 물은 자꾸 흘러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모, 흰색의 네모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빨간색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노란색의 삼각형이 제일 늦게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로 지금 분리가 돼 나오는 그런 것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죠. 바로 이것은 이렇게 각 물질에 따라서 천천히 나오고 혹은 빨리 나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배계수 얼마만큼 확산돼 나가느냐 이러한 이제 분배계수의 차이에 저 물질들이 다 분배계수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더라도 열 사람 물에다가 저기까지 놔두면은 어떤 사람은 빨리 헤엄쳐가지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중간하게, 어떤 사람은 헤엄을 잘 못 쳐가지고 천천히 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듯이 모든 물질들도 그 용매가 되든 어떤 매질에서 나타난 특성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이 분대계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예를 들어서 모래가 채워져 있다면 저 모래가 가지고 있는 흡착. 흡착을 하려고 하는데 A라는 놈은 흡착이 잘 안 되고 슉슉슉 빠져나가는 거야, 저기. 예를 들어서 그 하얀색은. 예.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은 흡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는 비교적 흡착이 잘 되기 때문에 제일 늦게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분배와 흡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분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두 상이 동일한 용지를 포함한다면 용지는 두 상 사이에서 서로 다른 농도비로 분포를 한다는 거죠. 즉 분배 특성에 따라서 서로 다른 농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래서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이제 원리인데요. 크로마토그래피는 그러면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종류가 많을 텐데 이 분리하는 것은 크게는 그 빠져나가는 이동상이 액체냐 기체냐에 따라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여기 약간 빨간색으로 써진 것이 뭐냐면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무슨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녹두색? 네, 녹두색으로 표현되는 것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즉 빠져나가는 이동상이 액체인 경우예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써 돼 있는 것은 뭐냐면 기체와 액체의 중간적인 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초임계 유체예요. 그래서 이 동상을 초임계 유체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이면서도 분리율이 더 좋겠죠. 저렇게 액체나 기체보다도. 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인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 S솔리드 그랬어요. 빠져나오는 녀석은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즉 고정상은 그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상인 고체를 빠져나오는 것이 이제 기체가 빠져나오는 그런 상일 때는 gas, solid, gas chromatography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기체가 하긴 하는데 고정상이 액체야. 액체가 어떻게 고정상이 돼? 여기서 얘기하는 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고체 입자가 있긴 한데 그 고체 입자의 겉에 액체로 코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gas liquid, gas chromatograph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상이 액체일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예. 흡착을 이용하는 경우, 분배 특성, 분배 계수의 특성을 이용하는 경우, 또 이온 교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크기, 입자 크기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친화력. 예. 친화력을 갖다 이용하는 경우. 또 입자 크기도 겔을 갖다 이용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겔 침투를 이용하는 방법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요거를 이제 다시 간단하게 표로 나타낸 것이 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지도 않네요. 그렇죠? 종류가 더 많아졌어. 그죠? 예. 종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체 크로마토인 gas chromatography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인 liquid chromatography냐로 분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중간 형태가 SFC, super critical fluid. 예, 그래서 SFC, 예, super critical fluid chromatography 뭐 이렇게 쓴 거죠. 예, 그래서 GC의 경우도 흡착 분배가 있고 LC의 경우에도 이제 줄여서 많이 씁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GC,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LC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는 정도 그냥 보시고요. 되게 복잡하네. 분리하는 역시 기법이 굉장히 다양하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동하는 상이 기체냐 아니면 이동하는 상이 액체냐에 따라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대표적인 것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대표적인 경우에는 liquid chromatography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특성을 갖다 조금 이제 구분해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성을 조금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런 거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상이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이동상이 액체인 것이죠. 기체니까는 이동상에 같이 포함돼서 시료가 나가려면은 시료가 뭐가 돼야 되냐면 휘발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가열을 하게 되면은 휘발이 샥 돼가지고. 그래서 시료는 휘발성이 좋아야 되는. 즉, 비교적 휘발성이 높은 시료들을 갖다가 분석할 때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액체 잘 녹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료가 잘 녹는 용해성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체가 되려니까 휘발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적인 안정성을 가진 그런 이제 물질이어야 되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이제 pH 안정성을 가진 그런 이제 물질이어야 돼요. 분자량의 경우는 대략적으로 분리하는 분자량의 크기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500 이하인 경우에 그래도 이제 많이 쓰는 편인데 반해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인 경우에는 한계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분자량이 크든 작든 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는 고정상을 갖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도 고정상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정상의 종류를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그래서 분리의 원리가 고정상과 시료의 화학적인 친화력, 그리고 휘발이 잘 돼야 되니까, 즉 증기로 바뀌어야 되니까, 기화가 돼야 되니까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의 차에 의해서도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분리의 어떤 기법들이. 그래서 고정상과 시료의 화학적 친화력, 그리고 끓는 점 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는 분리가 시료와 고정상 그리고 이동상, 요것의 화학적인 친화력들, 또는 이제 분배계수, 이런 것들의 차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그런 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든 이동상의 형태가 기체인 경우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액체인 경우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기체를 갖다 활용하기 때문에 휘발성, 액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용해성. 그리고 저거는 이제 기체로 휘발을 시켜야 되니까 열적 안정성이 되고 있어야 되고, 액체로서 좀 안정하게 용해가 돼야 되니까 pH에 대한 비교적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분자량의 크기는 분석하고자 하는 분자량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고요. 고정상은 똑같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든 고정상을 갖다 이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보는데, 요 분리가 되는 그런 원리는 조금 다르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는 고정상과 시료의 화학적인 친화력뿐만 아니라 휘발성, 즉 끓는 점 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데 반해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는 시료와 고정상 및 이동상의 화학적 친화력, 즉 분배력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네요. 우선 1교시는 물질 추출론 7주차 1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